이곳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는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단지인데요. 주변에 있는 제조업, 정보기술업, 물류업 등 다양한 기업들 중 우리는 오늘 K-웨더라는 회사 건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K-웨더 사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기상캐스터 차시입니다. 오늘은 K-웨더 안에서 저희 기상캐스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따라와 보실까요? 여러분도 기상캐스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 이곳은 날씨 스튜디오인데요. 이곳에서 날씨 방송이 만들어집니다. 날씨 방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날씨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우선 옆을 보시면 블루스크린이 있죠. 이 블루스크린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방송에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실 때는 저만 보이지만 실제 날씨 방송에서는 저와 CG가 합성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위를 볼까요? 위를 보시면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굉장히 많죠? 이 조명 덕분에 저희가 엄청 더운데요. 덥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카메라는 여러분들도 쉽게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씨가 보이는데요. 이 기상캐스터들은 직접 대본을 작성을 하고 이 글씨를 이런 프롬프터라는 장비에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이 프롬프터 덕분에 저희가 한결 더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자, 캐스터님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시입니다. 어제보다도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 서울의 기온이 0도로 어제보다 낮아 더욱 춥고요. 다음으로 날씨 방송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날씨 방송의 생생한 진행 현장, 여러분들도 스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 날씨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비를 살펴보세요. 블루스크린과 카메라, 조명 등 모두 날씨 예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날씨 방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CG가 보이시나요? 바로 부조정실에서 블루스크린 위에 CG를 띄우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어제보다도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 서울의 기온이 0도로 어제보다 낮아 더욱 춥고요. 마이크 괜찮나요? 네,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인 주세요. 네, 방송 시작합니다. 5, 4, 3, 2, 1, 큐.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시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부쩍 추워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어제보다 낮아 더욱 춥고요. 전주는 1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면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모니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송 전후의 화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블루스크린과 부조정실, 기상캐스터, 선박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기상캐스터 직업체험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평소에 맞춤법을 잘 쓰고 날씨 관련 이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또 대본도 직접 써보고 한다면 블루스크린 앞에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